내가 게스트니까 나 한번 열어볼게. 이거 외계인 선글라스. 아 그래도 준비하신 성의가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더 멋있어? 소보로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버리를 하러 왔습니다. 버리를 하러 왔는데 오늘은 여러분 명륜 진사갈비 뭐 모르시는 분 없죠? 저도 명륜 진사갈비 예전부터 뭐 오며 가며도 동네마다 하나씩 꼭 있잖아요. 근데 고기가 또 무제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혼자 무제한을 즐기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즐기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 해서 오늘 저랑 같이 버리를 해줄 또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정말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강재준 씨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런 뭐 얘기들이 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개그맨 강재준입니다. 예. 아. 근데 재준 씨가 제가 오늘 약간 본 게 뭐 저한테 관심이 없는 척하고 뭐 잘 안 보는 척하지만 의상을 보니까 약간 샥둥이랑 비슷하게 그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약간 예. 좀 견제하는 것 같은데 샥둥. 아니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면 최근에 샥둥 씨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털끝이라도 좀 따라가면 좀 조회수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집에서 아까 은영이한테 연락 왔더라고. 진주 목걸이 차다가 걸렸다고 은영이. 어차피 타사키 은영이한테 선물해줬던 거 제가 찾다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예. 역시 우리 둘 다 오늘 좀 섹시한 게 너도 약간 구멍이 뚫려 있고 나도 여기 얼마 아찔하거든 지금. 여기 골? 골 딱 보이거든?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여기가 비칠까봐 이거 여러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 토크하면서 편하게 먹으라고 했잖아. 왜 준비를 몇 개를 은영이가 비쳐서 좀 비오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이걸로 가려져 있고 해가지고 있는 게 뭐가 창피해? 꼬가 없는 게 더 창피해. 보이는 게 조금 약간 불편. 나는 꼬가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약간 나는 대중들한테 우리 토보로한테 이런 얘기도 해줘. 나는 꼬가 없진 않지만 좀 안. 너 명륜 진사갈비 와봤어?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와서 네. 나는 완전 초창기에 와서 돼지갈비만 좀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여기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여기 무슨 스테이크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맥주가 무제한이래. 나 맥주 진짜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딱 처음에 맥주 때려야 되잖아. 거기에다가 원래 5,900원이었는데 4,900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일단 가서 우리가 퍼오자. 우와! 스테이크 이거 새로 나온 게 이 스테이크인가 봐. 숯불 닭갈비도 있어. 와. 그러면 일단 생으로 먼저 시작을 하자. 좋아요. 일단 요거를 갖다 놓고 내가... 뭐가 제일 맛있어 보이지? 잘 골라야 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하나씩 준대. 그럼 자기가 먹고 싶은 메이커 있잖아. 켈리나 테라. 이거 꽂으면 될걸? 이거 봐. 야, 너무 간편하잖아. 야, 옛날에 이런 거 맥주집 유행할 때 있었는데. 딱 꽂아놓으면 올라오는 거. 자, 짠. 완샷은 안 할게. 어우, 무식해. 진짜 완샷을 하는 거야? 그럼 맥주는 갈갈보에서 진사람이 계속 갖고 오게 하자. 좋아요, 좋아요. 이게 이렇게 다 먹어도 또 먹을 수 있대. 10만 원이 안 나온다는 거지. 거의 한 2만 5천 원씩? 대박이다. 와, 진짜 스테이크인데? 약간 이거는 진짜 뭔가 기분 나는데? 이게 좋은 게 그거네. 약간 진짜 레스토랑처럼 내가 썰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치. 약간 좀 분위기 잡기도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일단 요거 하면서 삼겹살도 올려놓자. 아, 일단 약간 이거 뭐 고기 익을 동안 떡볶이 이런 거 떡볶이 어딨어? 여기 있어. 공용으로 먹는 것도 꼭 자기 앞에다가 두네. 나는 여기다 이렇게 두는데? 아, 내가 근데 원래 식탐이 없기로 유명하잖아. 약간 좀 누나가 뭔 식탐이 없기로 유명해. 아, 옛날 떡볶이. 떡볶이 먹었어? 진짜 옛날 떡볶이. 아, 나 고등학교 때 학원 앞에서 팔던 그런 떡볶이 맛이야. 너무 맛있어. 우리 모임 내가 뭐 쏠 일 있으면 일로 데리고 와야겠다. 근데 술도 4,000, 요새 맥주 한 잔에 5,000원씩 하는데 그지? 나도.
고기가 거의 익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구색을 갖춰서 플레이팅. 나 취했어. 어? 원샷하고 취했어. 저희가 원래 구워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 저희가 아까 세팅되어 있던 그 명륜지사갈비의 7번째 신메뉴 후르페퍼 스테이크인데요. 저희가 스테이크에 가니쉬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직접 구워 드시고, 그리고 자리에 보시면은 그 스테이크 존이라고 해서 그릇이랑 소스랑 이제 그 나이프랑 포크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직접 내 맘대로 플레이팅 하셔서 예쁘게 드시는. 네, 감사합니다. 가니쉬. 근데 진짜 이거 약간 그 스테이크 시키면 나오는 정도인데? 고기도 익었어? 요즘에 돼지고기도 살짝 들이거도 돼. 그래?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났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야, 진짜 뷔페 문화 진짜 많이 발전했다. 예쁘지? 너무 이쁘다.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진짜로. 일단 썰어서 이걸 같이 먹자. 좋아. 진짜 어디 뭐 레스토랑 온 기분인데? 고기가 써는데 딱 안 뻑뻑한 게 느껴지는데? 잘 먹을게. 먹. 야. 맛있어? 스테이크는 약간 썰면서 먹는 게 맛있어. 스테이크 소스에 딱 찍어서. 무제한이 아니어도 사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시즈닝을 엄청 잘 하셨네. 아, 칼질 이런 것도 좋은데 그냥 고기는 이렇게 자르는 게 너무 좋아. 스테이크는 약간 썰면서 맞아. 먹는 게 맛있어. 맥주에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맛있어. 지금 너무 맛있어. 너 여기 몇 달 만에 나왔지, 제주나? 한 세 달, 네 달? 그렇게 오래됐어?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다음에 한번 기유TV랑 합작해서 놀러가도 재밌을 것 같아. 은영이 애기 나오면 너네. 너무 좋아. 기유TV의 댓글들이 어떤 댓글들이 많은지 알아? 다른 데서는 진짜 열심히 하시고 기유TV만 왜 열심히 안 하세요? 네, 우리 채널에서만 정말 완전 힘 빼고 하고. 너네 채널은 막 뭔가 이렇게 힘줘서 해야 되는 채널이 아니잖아. 일상이잖아. 그건 맞아. 야, 근데 이거 후추가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여기 약간 비계랑 같이 있는 부분 있거든? 오, 진짜 맛있어. 이거 소스랑 맥주 한잔 먹자, 누나. 짠. 나 오늘 완전히 진짜 기어서 나갈 생각으로 왔어. 지금 은영이가 거의 이제 출산이 임박했잖아. 나는 요새 꿈이 뭐냐면 빨리 은영이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 한 다음에 은영이랑 술 마시는 거야. 내 꿈도 그거야. 은영이가 너무 맥주를 먹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내가 육아를 좀 도맡아 하고 그런 다음에 은영이가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술 먹는 게 내 배려고 꿈이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너네랑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약간 육아를 그냥 도움 없이 혼자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은영이는 그건 어렵다. 근데 내가 나도 그 중간에서 이제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 왜냐면 나도 아이를 안 낳아봐서 근데 은영이도 마찬가지지. 너네도 아직은 모르는 거지. 들은 얘기로만은 나는 너가 되게 멋있었거든. 은영아 너는 조리하고 집에서 쉬어. 내가 애기 울고 막 이런 거 다 볼게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 났어. 넌 하고 싶은 거잖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도대체 어떤 일인지 궁금한 거야. 근데 나는 너가 되게 의젓해 보였어. 어제 오랜만에. 와, 어떻게 보통은 이제 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이구야. 와, 돼지갈비가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근데 너가 이제 딱 그 얘기를 은영아 내가 볼게 너는 이제 산후조리 하면서 그냥 집에서 쉬어 하는데 좀 되게 너가 듬직해 보였어. 그게 아니라 이제 임신이라는 너무 큰 일을 은영이가 해줬기 때문에 육아는 이제 너가 하겠다. 육아는 내가 도맡아서 하려고 해. 나 런닝 모임을 지금 만들었거든. 누구랑 해? 자, 유세윤 씨, 양세영 씨, 양배차 씨, 남태령 씨. 양배차 씨도 해? 양배차는 걷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뛰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누나 또 운동을 해야 돼. 내가 나 운동하잖아 요새. 생활을 처음 났을 때 누나한테 했던 얘기가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어. 왜냐면 나 요새 운동해. 무슨 소리야 누나. 운동 일절 안 하고 내가 얼마 전에 기억하는 게 분명히 누나 집 앞에 150m 정도 거리에 고깃집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25분 걸렸잖아 걸어오는데. 150m 25분은 기네스북이야 누나. 아니, 천천히 걷는 거지. 왜냐면 너무 빨리 걸으면 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누나 운동해야 돼. 아니 나는 러닝 그거는 좀 여름 지나면 할까 생각해. 여름엔 너무 덥잖아. 이게 핑계일 수도 있는데. 누나 오피스텔에 거기 헬스장 잘 돼 있잖아. 실내에서 해.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건 싫어. 내가 만약에
뭐 걷고 싶은 거리를 걷는다던가 뭐 예를 들어 난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 그 양쪽으로 다 음식이 있는 상황이면 뭐 구경할 것도 많고 근데 그냥 막연하게 걸으려고 그러면 그게 약간 더 벌 같아서 안 걷게 되더라고. 나도 그때 얼마 전에도 나가봤어 좀 걸으려고. 근데 이게 너무 아무것도 없이 나는 걸어야 돼, 나는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아니면 누나가 좋아하는 쇼핑 같은 거를 하면서 백화점 같은 데를 아이쇼핑을 한다던가. 그럼 재산을 탕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살 빼겠다고 그걸 안 사겠어? 아니면 그냥 맛집 그냥 먹는구나 어차피. 아니면 누나 걷는 길에 내가 먹는 걸 뿌려놔야 되나? 옛날에 고기 잘 주워 먹었잖아. 옛날 얘기 하지 말랬지. 지금 신분 세탁했으니까. 와 맥주 너무 맛있다. 너무 그럼 바로 따라 먹으니까 엄청 신선하네. 오늘 저기 오사카 갔다 왔잖아. 그것만큼 맛있어. 야. 맥주 갖고 오는 동안 이거 만들어야지. 맥주 이렇게 많이 마셔도 되는 거야? 아 된다고 했잖아. 녹음 따놨어. 버터를 발라.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이거 뭐야 이거? 버터를 겉에 발라? 갈비버거 만들려고. 왜냐면 빵이 약간 저기 기계에다 하는 것보다 버터에다가 약간 이렇게 버터 올린 다음에 하면 훨씬 더 풍미가. 너도 해줄까 재준아? 나도 해줘. 근데 나 손 괜찮아? 뭐? 아 괜찮아. 괜찮아. 링링링링. 이게 뭐야? 몰라 이거? 몰라? 괜찮아 링링링. SNS 안 해? SNS 하는데 링링링이 뭔데? 잘 될까? 거기서 그게 나온다고? 잘 될까? 아, 다시 해봐. 뭔데? 나 막. 괜찮아. 괜찮아. 링링링링링. 괜찮아. 괜찮아. 땡링링링링. 몰라? 뭔데? 얘기해봐. 아니 진짜 답답하네 나 진짜. 아니 얘기를 하라고 말을 안 하고 뭐 그걸 몰라 하고 있으면. 좀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어 진짜로. 뭔데? 누나 이건 알아? 노래야? 티라미슈 케이. 티라미슈 케이. 어제도 먹었어. 아니 먹는 게 아니라 걱정 티라미슈 케이. 이것도. 아 알지 노래잖아. 티라미슈 케이. 아, 뭐 유통까지는 몰라. 누나 약간 홍박사에서 멈춰있지 지금. 아니 홍박사님 왕간다에서 멈춰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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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간다잖아. 오빠 오빠 까먹었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돈 많아? 이 메쉬 포테이토 맛있어요. 오빠 올리고. 아 여기가 채소도 되게 많아서 좋네. 아 이거는 내가 실제로도 많이 해먹는 거라. 어 요리를 이렇게 해먹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예 처음부터 하는 요리 못하거든? 근데 뭐를 이렇게 응용하는 걸 좀 잘해 내가. 최하정 누나 유튜브 잘 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따라하는 거야 지금 살짝. 알았어 잘 먹을게. 너무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먹을게 옆에 빼놨다. 아 고기 떨어졌는데? 알았어 괜찮아. 링링링링링. 자 한 잔 때려. 요새 걸 잘 모르겠네. 모르면 어때? 근데 걔네도 우리도 창피한 게 아닌 게 그 사람들도 우리 때 거 잘 몰라. 어, 맞아. 이거 한번 먹어볼게 이제. 야 너 게 훨씬 맛있게 내가 해준 거야. 야 이거 보세요. 겉에 반들반들 네. 하잖아 진짜로. 와. 뭔가 뭐 환기가 되지. 야 이거 누나 진짜 진짜 맛있어. 나가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 정말 맛있어. 이거 먹고 판 갈고 닭갈비 먹어봐. 껍데기야. 너무 좋아. 아우. 나는 아 이건 장난 아닌데? 너무 큰데? 이거 봐. 아 그럼 이거 약간 은은하게 이쪽으로 해놓고 다른 거 갖고 올까? 닭갈비 먹어. 닭갈비. 우와 닭갈비가 있었어? 원래? 이것도 신메뉴인가? 요새 약간 유행하는 껍데기네. 밥을 지금 한 세 달 만에 먹나? 내가 쌀이랑 면을 안 좋아해서. 아 그럼 딱 진짜 나 진짜 바쁜 거 맞다? 이만큼 먹지 진짜.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인 줄 안다니까. 자 재준 씨 껍데기를 한번 여기다 올려야겠어. 껍데기를 딱 맛만 보자. 이 껍데기도 이거 다 등급 찍혀있는 껍데기였네. 오 대박이다. 기루라고 찍혀있던 거 아닐까? 껍데기 나 이렇게 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해. 나는 뭐든 얇은 게 좋아. 이렇게 막 두껍고 이런 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헤비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얇게.
섬세하잖아. 그리고 뭔가 맛이 딱 작은 거를 먹으면 집중해서 먹게 돼. 큰 걸 먹으면 맞아.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데. 그리고 누나가 생각보다 막 우걱우걱 막 이렇게 무식하게 먹는 스타일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 우걱우걱. 내가 우걱우걱 먹는 상상을 한 번은 해봤나 봐.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야, 누나 보면서. 맞아.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 그치, 우리 소보로들은? 우리 소보로들. 또 시작이네, 이제. 춘천 가고 싶다, 갑자기 닭갈비 보니까. 춘천? 우리 동네? 근데 이거 진짜 약간 넉넉히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 누나는 진짜 팬덤이 계시지만 그 팬덤 분들 되게 단단하더라. 맞아. 찐팬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되게 오래된 팬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노출이 안 된 매체를 할 때부터 되게 팬분들이 지금까지도 좋아해 주셔서 나는 팬이 막 많아지는 것도 좋은데 그때 팬들이 만약에 등을 돌리면 되게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천 명의 팬이 생기는 것보다 그때 팬 10명이 이탈하는 게 더 나한테는 좀 충격? 아, 진짜? 그러면 지금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팬분들이 있어? 아니, 개인적으로는 없고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이 있어. 완전 옛날부터 좋아해 주시는. 채팅방이 있어? 한 50명 정도 있는데. 우와. 그 방에는 이제 한 내가 뭐 터키즈가 뭐야? 그 훨씬 전부터 이제 내가 막 팟캐스트 하고 이럴 때 매불쇼 하고 뭐 옛날에 영이랑 현이랑 뭐 코비 김정일 할 때? 아니, 그보다 훨씬 전. 실제로 내가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간 적도 있어. 진짜 그 찐팬 50명 오픈 채팅방 안에 또 한 10명 정도가 이제 루루의 집사들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나 팟캐스트만 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도 내 생일 막 챙겨주시고 그랬던 분들 결혼식에 내가 처음에 이제 터키즈 나가고 일이 되게 많아졌을 때였어. 그래서 스케줄이 거기 내가 충청도 홍성에서 촬영을 하고 그 결혼식 사회를 보려면 대구를 가야 되는데 홍성에서 대구를 바로 가는 기차가 없었을 거야. 아마 천안인가 어디서 갈아탔어야 됐을 거야. 그래서 갈아타고 심지어 그때가 이제 토요일은 밥이죠. 처음 들어갔을 때였어. 그러니까 뭐 그걸 할 수가 도저히 안 돼. 근데 내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 심지어 들어갈 때 얘기를 했어. 그 촬영 날짜가 토요일이었어. 매주 뭐 금토를 같이 했거든. 근데 이날은 제가 안 된다 회사에다 미리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다행히 이제 명수 선배님이랑 다 아 그럴 수 있다 그런 건 가야 된다 해가지고 왜냐면 토요일은 밤이 좋아 전에 들어온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한 30분 정도 뭐 방송에는 한 5분 10분 내가 안 나왔겠지만 30분 정도 이제 먼저 가서 사회를 봤지. 대구까지 가서 진짜 누나 내가 알기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의리 있는데 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은 와 누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진짜 이게 내가 힘들고 뭐 지금도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렇게 나를 알아봐준 사람들은 진짜 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 뭐 그게 연예인이든 비연예인이든 팬이든 간에 아 했네. 아 미안. 아 탄 건 아니야. 아 그래? 그슬린 건가? 그치. 적당히 익은 건가? 어 맞아. 재준이가 어른스러워졌네. 모든 것에 긍정적이네. 애가 이제 태어나서 그런가? 근데 누나랑 옛날에 이런 대화가 이어나가지 못했잖아. 근데 너 되게 성숙해졌다. 이제는 이런 대화가 가능해 이제. 그래서 말인데 오늘 나 여기 나온다고 오클리 안경 또 선글라스 사주기로 했잖아. 그거 주문했어? 아 주문했어. 아 그러니까 주문했어? 아니 여기 나와서 사주는 건 아니야 재준아. 정확히 얘기할게. 그러면 뭐야? 내가 이제 너네 출산이 임박했잖아. 그래서 뭘 해주고 싶은데 사실 애기 거는 지금 너무 많고 애기가 사실 태어나자마자 뭐 쓸 기저귀나 뭐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유모차도 다 받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사줄까 하다가 사실 깡총이는 이제 태어나면 조금 더 큰 다음에 내가 신발을 사줄 수도 있고 이런데 너네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재준이한테 필요한 게 뭐지 해서 물어본 거야. 시켰어? 시켰어? 짜장면도 아니고. 주문했어? 일단 저기 구매 입찰 해놨어. 아 구매 입찰 해놨어? 아니면은 나 차 있잖아. 좀 약간 찌그러졌는데 그거 좀 수리해주면 안 돼? 선물로? 아, 진짜 필요한 걸 물어보니까. 아 얼마인데 그거? 아유 얼마라도 해줄게. 얼마 뭔데? 아, 오. 얘기해봐. 아 농담. 뭐야 이거? 여기가 고기 크라프트거든. 오클리 아니야? 오 뭐지? 아, 기대해도 돼요? 진짜? 내가 게스트니까 나 한번 열어볼게. 어. 난 봤어. 아 진짜? 나 안 봤어. 대준아 그래도 리액션 좀 해야지. 대중들의 시선이 있는데. 그게 뭐야? 이건 조롱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거 닭다리. 근데 너무 귀엽다. 피자야? 이거 외계인. 선글라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끼는 거야?
이게 뭔데? 거꾸로 썼어? 거꾸로 썼어. 다 멋있다고? 조롱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나? 아니 양경이 이렇게 됐는데 왜? 아 그래도 준비하신 성의가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되게 예. 멋있어? 멋있어? 아 진짜 아 너 진짜 초록색이랑 어울리잖아. 와 최악이야. 최악이라고? 잠깐 한번 사진 찍어줄까? 그냥 요새 응 이렇게 하나 봐. 와 아 난 약하다 나는. 부럽다 누나. 이거 너무 웃겨. 누나 너무 신선해. 그래? 바꿔 껴볼래? 어? 바꿔 껴볼래? 아 나 이 느낌이 안 날 것 같은데 누나 이 초록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 안경만 바꿔 줘봐. 아이 아 멋있다. 내가 저러고 있었다고? 아, 가끔은 이렇게 색안경을 끼는 게 좋네. 어. 세상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 나도. 한때는. 때로는. 누나, 이거 썸네일이야, 지금. 이거? 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데? 누구 느낌이야? 약간 현아? 아까 뭐 요새 트렌디한 아이돌? 똑같아. 와, 누나 너무 못생겼다, 지금. 이거 뭐야, 이게? 약간 워터밤 이런 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징그러운 게 너무 진짜 귀 같아. 와 이게 뭐야 이게? 와 내가 나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진짜. 아 이게 와 아, 내 모습도 한번 보게. 아 누나가 딱이야. 나는 그냥 그래. 어 누나가 얼굴이 웃기 본판이 웃기네 그냥. 본판이 너무 안 웃기니까 이런 걸 썼을 때 어색함스러운 거지. 나중에 이거는 어떤 데 써야 되냐면 뭔가 내가 사회적인 뭐 무리를 일으켰어. 큰 건 아니지만 뭔가 재중한테 사과할 일이 있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야 아 유치해 이렇게 얘기하고 한 3주 후에 전참 씨 보면은 얘들아 하고 홍연이한테 나눠주고 이거 다 나눠주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샤크이랑 다 이거 끄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이거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어머 너무 맛있어 샤크이랑 우선 다 이거 이게 그게 좋네. 누구랑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너무 웃겨. 누나 그냥 고정으로 이거 쓰고 오프닝 하면 안 돼 항상? 여기 여기서 고정으로들 안녕. 아니 그 생각 내가 어느 정도 웃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어, 너무 싫어. 약간 얼굴이 흘러내리는 사람 같이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다 먹어본 결과 통후추 스테이크는 약간 품격 있고 돼지갈비가 진짜 제일 맛있다. 근데 닭갈비도 퀄리티가 좋아. 닭갈비도 맛있어. 나는 약간 요새 그 생각을 하고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롤모델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는데 되게 좀 우아하고 단정하게 늙어야 됐다는 생각을 해.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내가 꾸며서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도 욕은 해도 돼. 욕을 한다고 우아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말을 한 번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거든. 근데 그거 쓰고 하니까 단정하게 집중이 아예 안 돼. 무슨 뭐라고 했는지 아예 안 들려. 그냥 얼굴 얼굴만 너무 웃기게 생겼어. 귀가 이만한데도 안 들려. 아 갈비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나는 그래 누나가 나오라고 하면은 그냥 스케줄 없으면은 별 핑계 없이 그냥 나오잖아. 너무 고맙지. 아니 너무 나의 재산인 거야. 누나가 승승장구하는 건. 그건 내 재산이지 재준아. 내가 개똥밭에 굴러서 버는데. 아니지 누나가 우리한테 항상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베풀어주고. 어제도 누나가 소고기집 진짜 비싼 데 가가지고. 출산 선물이야 나는. 내가 왜냐면은 그 브라 그거 브라샷인가 뭐. 브라샷이 뭐야? 그 샤워. 브라라고? 브라이덜 샤워. 그 샤워도 못 해줘. 아니 브라샷은 뭐 있어 아무튼. 근데 우리 색안경을 끼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비싼 안경이 아니라 그 어떤 뭐 젠틀몬스터 나 젠몬 매니아다. 뭐 선글라스 다 필요.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와 진짜 누나 그냥, 누나가 그냥 몬스터 아니야? 그냥 몬스터? 연예인으로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 계기가 될 수 있어. 이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쓰고 여기 앞에 시장 한 바퀴 돌까? 어떻게 생각해? 암사 시장? 어 아니 나는 지금 모습 아 뭔가 좀 약간 너 눈에 비춰지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약간 좀 아까 짠한 포인트가 있었어. 내가 이렇게 옛날에 야 얘기해.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었잖아.
내 눈만 가리면 내가 숨은 줄 알고 나 찾아봐 막 이랬었잖아. 어. 지금 내가 이 안경이 사실 되게 비싼 안경은 아니라 알이 되게 선명하지 않고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거든? 그거는 지문이 묻어서. 아 그래? 내 자신을 이 안경 하나로 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래서? 이 생각. 그러니까 그 시절이 되게 내가 내 눈만 가리면 이 세상이 다 가려지고 내가 없는 사람이 시절이 있었지 생각하니까 못 돌아갈 시절에 대한 약간 짠함? 그런 게 있네. 이렇게 쓰니까 더 세상이 잘 보여. 근데 원래 한 번씩은 뒤집어 봐야 되잖아. 사람 마음도 그렇고 세상도. 이렇게 하면 진짜 뭔가 뭔가 잘 내가 나는 지금 내 모습을 심지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야. 나는 지금 내 모습을 모르는데 사람들은 막 웃고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다음에 전참 씨나 나갈 때 이거 한번 쓰고 나가봐. 누나 진짜 스타 된다. 스타 된다. 재준아 어쨌든 나와줘서 고맙고. 아니 참. 이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거 아니었으면 요번 편 망했어요. 이게 정말 한몫했습니다. 근데 이 색안경이 뭐가 돼지갈비고 뭐가 닭갈비인지 이거 찔러봐야 안 해. 어? 진짜 안 보여. 어? 이게 닭갈비인 것 같아. 이게 더 말랑말랑해. 근데 좀 이게 사실 거꾸로 써서 불편하긴 해. 근데 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또 요새 트렌드니까. 아 근데 이것도 계속 끼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긴 하다 이거. 벗자. 자 이제 세상 우리의 원래대로. 한번 벗어봐. 어 재미없어. 써요 빨리. 재미없어. 약간 중독처럼 계속 써야 되는 거네. 계속 쓰고 있어. 쓰고 집에 갈 때까지 써줘.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또 고기 고기 테마파크죠. 어찌 보면 진짜 이게 불판 위의 놀이동산이야. 이 불판의 모든 기구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또 명륜진사갈비에 와서 재준이랑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 오늘은 전 이만 너무 어지러워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한치 앞이 안 보여서. 혹시 본드 있어요? 얼굴에 붙여버리게. 다신 이거 못되게. 어쨌든 여러분 들어가서 덕분에 잘 먹었어요. 이번 달 안에 큰 거 하나 옵니다. 큰 거, 작은 거, 뚱뚱한 거, 셋이 이제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 쳐줄까? 자,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나, 둘, 셋, 자! 어, 뭐야, 그게! 죄송해요. 제가 이제 격식 있는 진행을 항상 했는데 오늘 친구들이 갑자기 난입을 해서.